민주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을 추진 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당정이 현금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바우처 지급이나 문화시설 이용금액 할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예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변론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펀드 운용 피의자는 변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개 주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형견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인근 개농장 주인과의 대면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이 스가 일본 총리에게 올림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만 야구 국가대표팀은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요란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인물들이 얽힌 검찰개혁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각 검찰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작 전부터 전관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일했는데 하필이면 서민들 피해자도 많고 여권 인사도 얽혀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법무부 차관을 지내놓고 이 퇴무 변호를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이 잘못된 전관 예우 아니냐 야당이 벼르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청문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9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5천 명이 달하고 그리고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오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치열한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뭐 급여 고수가 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의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예, 무슨 취지십니까? 라임 옵티머스 당사자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운영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게 문제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취업할 때 입사 지원서에 김 후보자의 직업을 북부지검장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기소가 됐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김오수 총장 후보자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는데요. 대신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은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피고인 신분이지만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유념해서 혹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생각은 밝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가 첫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업무 1호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세요? 그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후배 검사들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지검장 거취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과 달리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선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유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보장이 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임기를 채운 총장 8명뿐입니다. 이 대부분 권력과 갈등을 빚다 중도 사퇴했는데요. 직전 총장도 그랬죠. 이번엔 결이 좀 다릅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친정권 인사라고 야당은 공격했는데요. 여당은 이전 정권에서 승진한 인사라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김 후보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박범계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금 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 수사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심이라며 엄호했고 김 후보자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서 이 자체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뭐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라고 없는 사건을 가지고 긴급 금지 출국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못 밝힌다면 총장은 뜻이 없어요. 총장은 자기 소신이 없습니까? 야반도주를 하고 야반도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어쩌다 법을 다루는 수장들이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두 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폭행 혐의죠. 먼저 박범계 장관, 오늘 현직 법무부 장관 최초로 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본인 스스로도 민망한 노릇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을 했던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오늘 재판엔 표창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를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들이대지 마세요. 네, 법안 제출하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당시 박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로 달려와 야당 당직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야당 의원과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법안이 헌법정신에 배치돼 정당방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이 경찰의 과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게 그동안 경찰 주장이었는데요. 이 진상조사 결과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1월 6일. 차관을 취임하기 전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등의 이력까지 더해져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언론에 꾸준히 거론됐던 상황. 이런 사실은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주요 간부들도 수사 중 파악했던 것으로 경찰 진상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가 예정됐던 11월 9일 오전, 서초서 형사과장은 업무용 컴퓨터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이 차관 관련 기사를 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초 서장에게도 보고는 이뤄졌고 최초 출동한 파출소와 담당 형사팀 등 직원 10여 명에게도 이 차관이 누군지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선 서초서에선 이 차관을 변호사로만 알았다며 담당 형사들이 전지전능하게 경력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과장은 물론 서초서장도 모두 변호사 출신이어서 경찰의 이런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결국 허위 보고를 한 셈인데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직무배제는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함께 오늘 청문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주영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이 김오수 후보자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를 맡은 건데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굳이 왜 이 사건을 맡았는가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신 라임펀드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판매사, 그러니까 이 증권사와 은행 측 변호를 맡았고요.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이 복합기 수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직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김 후보자가 피해자만 5천 명 그리고 피해액이 2조 원에 이르는 이 금융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를 맡기 전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보고를 받았느냐가 쟁점이에요.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태무의 변호를 맡은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먼저 김 후보자의 대답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법무부 내부에 조금 뭐 그 보고 체계가요.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다른 전직 법무차관에게 물어보니 이 차관의 역할 중에는요. 사건 보고를 받는 것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법무장관과 함께 아침 회의에서 이 검찰 국장 등을 통해서 정보 보고 형식으로 받는 것인데 다만 이 정보량이 많지는 않고 또 장관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 역시 없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은 앞서 보신 것처럼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런 로펌에선 이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거든요. 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길 때 이 김 후보자의 차관 이력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현 정부는 정관 특혜가 이제 적폐라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김 후보자의 정관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부분 바로 이 내로남불입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든 혹은 이 로펌이 대신 수임을 했든지 간에 법무부 차관 경력을 활용했다면 결국에는 전관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에 법조계에 전관 예우보다 더한 전관 특혜가 있었다라면서 이 전관 특혜 근절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미찬 기자, 오늘 야당 의원들이 가장 비판한 대목을 좀 알려주시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문재인 정부 요직에 매번 하마평이 돌았죠. 그러다 보니 김 후보자의 여권 성향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마는 후보자도 그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은 맞을 거예요. 김 후보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범죄 수사를 도맡았었던 여의도 저승사자,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지난해 1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는데 이때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장 후보자가 되고는 이 금융범죄에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이 사실상 합수단 부활에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증인은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는데 그래도 주목받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참고인 두 명만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서민 단국대 교수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이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검사한테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한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 검사한테는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윤 총장 말을 잘 안 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네, 김오수 후보자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재송부 기한 이후부터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관특혜 의혹,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데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백신 뉴스입니다. 접종 예약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당과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하고 있죠. 5인 금지 해제나 노마스크 혜택도 발표됐지만 이와 별개로 온누리 상품권 같은 현금성 혜택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이른바 신데렐라 인센티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말까지 1,300만 백신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접종 3개월째가 됐지만 1차 접종자는 394만 명으로 접종률은 7%대에 불과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여당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백신특위 소속 의원은 최근 당정 회의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바우처 지급이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현금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복지관이나 문화체육시설 이용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 관람료 등의 할인이나 면제 혹은 다른 어떤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개발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신데렐라 인센티브, 또 여행 제약을 풀어주는 블루마블 인센티브 등 그간 고생하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자정이 되면 돌아가야 하는 동화 속 신데렐라와 세계를 누비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보드게임 이름을 차용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모더나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찾는 등 백신 외교 성과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티네레이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벗는 혜택 등을 주기 위해 백신을 맞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임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만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정부의 계획을 설명해드립니다. 예방접종을 한 번 이상 받았다면 우선 가족 모임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1차 접종자는 이 8명 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접종을 마쳤다면 직계를 포함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가족 3명이 접종한 경우라면 11명까지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족 모임 다음으로 원하는 것, 바로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1차 접종자는 미술, 요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노래 교실도 갈 수 있고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야외 다중이용시설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되고요. 종교시설 내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동창회, 직장 회식 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구역을 따로 지정하면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 농구장에서 치킨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접종받은 사실은 주민센터나 접종기관에서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질병관리청이 인증한 앱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자들에게 배지를 나눠줄 계획인데요. 증명서 역할은 하지 못하겠지만 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또 공동체 의식 고취 차원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방역을 위한 조치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앞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안내한 적이 있어서 노 마스크 혜택을 주는 것은 방역당국의 말을 뒤집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전문가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해온 정부. 예방접종 후에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접종 인센티브로 야외 마스크 미착용을 꺼내들었는데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감염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난 1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한 미국은 당시 1차 접종률이 인구 절반에 가까운 46%였습니다. 우리는 상반기 목표를 달성해도 25% 수준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안 맞은 사람인지 구분하기에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나.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혜택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그냥 빨리 좀 확진세를 줄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안 맞는 사람들도 많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백신을 안 맞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1,3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그 사이 대구의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자가 200명에 육박했는데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됐습니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에 유탄을 맞았던 대구라 시민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굳게 물이 닫힌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대구시가 오는 30일까지 시내 모든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한 겁니다. 지난 12일 울산과 구미 확진자 일행이 대구의 호텔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시작된 집단 감염은 누적 감염자가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대구 신규 확진자 30명 중 20명이 유흥주점 관련 감염입니다. 확진된 유흥업소 종사자가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일한 것도 확진자와 밀 접촉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전파력이 강한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이나 나온 겁니다. 통상 확진자의 15% 정도만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울산은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제 몇 달 동안 외출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까 봐 조금 무섭기도 하고. 대구시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별도 시설에서 치료하고 오는 30일까지 식당과 카페, PC방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백신 수급이 좀 해결될 조짐이 보이나 했더니 이번엔 정부가 K주사기라고 자랑했던 최소 잔여량 주사기가 부족합니다. 겨우 사흘치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부랴부랴 추가 계약에 나섰지만 하반기가 더 비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 위탁 의료기관. 이틀 뒤면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시작해야 하지만 보건소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종분을 받을 때마다 시린지도 같이 받아오거든요. 이번 분만 아직 못 받았는데 나기 입고가 좀 늦어졌다고. 서울의 일부 자치구 예방접종센터도 사흘치 주사기만 남은 아슬아슬한 상황. 그래서 공급받는 상황이 빠듯하다고는 들어 이번 주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올해 초 국내 업체 두 곳과 LDS 주사기 4천만 개를 7월까지 공급받는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접종 대상에 60세부터 64세 고령층을 추가하며 수요가 늘었고 3주 전 2천여 곳이던 민간 위탁기관이 한꺼번에 12,000 곳까지 대폭 늘면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성인의 70% 접종이 계획돼 있어 방역당국도 LDS 주사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앞으로 LDS 주사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일반 주사기 4천만 개가 비축돼 있지만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LDS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해외 수출만 하던 주사기 업체와 추가 구매 계약을 맺어 이번 주부터 공급이 시작되지만 652만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주사기 업체를 추가로 공모해 6월 중 구매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보, 이번 정부 들어 금강 생태를 복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3년 전 완전 개방했습니다. 농업 용수가 부족해진 인근 농민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데 전기요금이 크게 늘었고 물은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김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논 사이에 농업용 우물이 있습니다. 금강 생태 복원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3월 공주보를 완전 개방한 뒤 공주보에서 4km 상류에 있는 마을 주변에 새로 판 27개 농업용 우물 중 하나입니다. 보 개방으로 강물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전기로 작동하는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 우물이 돈 먹는 하마라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말 농민 장동인 씨 앞으로 날아온 전기요금 통지서입니다. 1년치 농업용 전기요금이 20만 1,610원입니다. 지난해는 전기요금의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2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5,300제곱미터 면적의 논과 고추밭에 댈 지하수를 쓰기 위해 펌프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기세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밑에 논은요, 밑에 모자로 냇물 품었어요. 농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전기료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하수 양이 줄고 펌프 가동 시간은 늘면서 농업용 전기료마저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3,000리터들이 농업용수 보관통입니다. 이 공주보 개방으로 지하수 양이 줄면서 예전에는 1시간이면 이 통을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분이 더 걸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100이라고 보면 지금은 한 70, 80이 정도 본다고.
농민들은 농사를 망칠까 봐 근심입니다. 물이 씨야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딸리다 보니까 진짜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민원이 빗발치자 환경부는 인력을 투입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주시도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예약을 요청해 농민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해서 선택한 고육지책인데요. 지자체의 동의도 필요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택 부지 확보 방안으로 수도권의 일부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 의원은 수도권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돼 본래 취지를 다한 곳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곳을 공급 대상으로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서울 내곡동과 세곡동 그린벨트는 상징성이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 중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도 추진 중입니다. 또 다른 특위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협조가 필요한 만큼 김진표 위원장이 오 시장을 만나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만 제곱킬로미터 이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위임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규모에 상관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인 약 150.2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보존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3에서 5등급은 약 20% 수준입니다. 특위에선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묶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주택공급방안과 재산세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간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백신 협력 성과가 뿌듯하다는 대통령과 백신 확보가 더디고 실망도 크다는 야당, 간극은 컸습니다. 장원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협력에 대해 뿌듯한 성과라고 자평했고 한국군 백신 지원은 뜻깊은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안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오찬 메뉴로 나왔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쉬운 것도 실망이 큰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 논란을 빚은 김혜숙 대통령 인사수석과 여당 현역 의원으로 대선 관리를 맡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당적을 보유했다고 불공정할 것이라는 건 기우라며 교체 요구를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게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견주를 찾고 있는데 용의선상에 오른 개농장 주인과 문제의 개를 대면하게 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조끼를 입은 남성들이 대형견에게 다가갑니다. 손에 든 사료 그릇을 내미며 반응을 살핍니다. 지난 22일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입니다. 경찰은 당시 개의 목에 오랜 기간 목줄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
유기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견주를 찾고 있는 경찰은 오늘 사고 현장에 인근 개농장 주인을 데려와 대형견과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관과 농장 주인이 비슷한 옷을 입고 다가가게 한 뒤 동물 전문가에게 대형견의 행동을 관찰하게 한 겁니다.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농장 주인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호자를 보면은 특별하게 뭐 반기거나 보호자를 따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 보여줬을 때랑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확실히 이제 그게 의미는 있고요. 경찰은 대형견을 야산에 풀어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실험했습니다.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을 확인하려 한 겁니다. 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형견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보여주며 탐문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현장에 나온 유족들은 하루빨리 견주를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런 말만한 개를 어떻게 어떤 분이 기르다가 유기를 했는지 저렇게 큰 개를 유기를 해놓고 어떤 가정이 하루아침에 숙대밭이 되게끔 하겠습니까? 대형견과의 대면 조사 결과는 행동 분석 등을 거쳐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견주를 찾기 전까지는 안락사시키지 않고 추가 대면 조사 등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한 광고입니다. 사람 얼굴을 빼닮은 듯한 반려견 모습이 인상적이죠. 개는 주인 성격을 닮는다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관련 연구들로 확인해봅니다. 2017년 오스트리아 빈대학 연구팀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팀은 사람 132명과 이들 반려견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심층 설문을 한 뒤 도전 과제를 줬는데요. 0.6m 높이 철망다리를 개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흔들리는 단상에 올라가서 5초 정도 머물기, 검은색 코트를 입고 복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는 상황을 실험했습니다. 실험 전후로 개의 침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 변화를 확인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우울, 불안 등을 쉽게 경험하는 신경증 증상이 높으면 그 반려견은 코르티솔의 변동성이 낮아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개의 주인이 감정 상태에 민감하며 주인과 개 사이 감정 전염이 가능하다 결론 내립니다. 다른 연구도 확인해보죠. 2019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반려견 1,681마리와 주인의 성격을 평가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주인이 친화력과 성실성 등이 높으면 반려견도 사람과 동물에 덜 공격적이고 훈련에 잘 반응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인의 정서가 부정적인 경우 반려견도 두려움이 더 많고 훈련 반응도 떨어진다 평가됐습니다. 백투맨 팀이 연구를 진행한 윌리엄 초픽 교수에게 직접 문의했는데요. 초픽 교수는 반려견의 행동 일부는 환경에서 비롯되고 가장 중요한 환경 중 하나가 반려견의 주인이라며 좋은 개를 위해 가장 좋은 건 좋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팻맨 만문이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리며 일본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마저 공개적으로 대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도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반대 집회는 더욱 거세집니다. 私たちの命を守る。それをやはり日本政府にやってほしいことなのに、そちらは後回しにされ、命ではなくてオリンピックファースト。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유력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대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올여름 올림픽 개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대회를 취소하고 시민의 생명부터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가 정권이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이용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5년 전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아사히 신문은 오륜기 등을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후원 역할과 다른 입장을 언론사 입장에서 내놓자 사회 유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로 격상한 직후 일본 유력 일간지가 스가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해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전安心を最優先に内外の感染状況を注視しつつ大会の準備に向けた取り組みを着実に進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미국 백악관 선수단 파견을 논의 중이라며 진화에 나선 반면 대만 야구단은 출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참가 선수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국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 이륜차가 갑자기 폭발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중국에 급속하게 보급된 전기 이륜차 배터리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푸신시청에서 나오는 차량을 먼저 보내기 위해 잠시 멈추는 전기 이륜차. 빠져나가는 차량 뒤로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폭발 충격에 파편이 날아가고 건물 높이까지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뼈대만 남았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과 차량 운전자 등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전기 이륜차가 폭발했습니다. 집에서 충전하기 위해 이륜차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엘리베이터에 있던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 이륜차의 엘리베이터 진입을 막는 건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전기 이륜차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보다 작은 크기부터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모터 대신에 전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집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3억대 넘는 전기 이륜차가 중국에 보급된 가운데 해마다 2천 건에 달하는 사고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용량을 키우기 위해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달리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의 공장들이 멈추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 반도체 제조사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금방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반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국내 광명 공장 가동을 멈췄던 기아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조지아 공장 문을 또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틀간 중단했는데 벌써 두 번째 휴업입니다. 국내 공장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이번 주에도 3일간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와 변속기 제어 장치 부족 여파로 생산 차질 규모만 약 3천여 대로 추산됩니다. 완성차 생산 차질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 수출이 많은데 반도체 때문에 이제 자동차 물량이 좀 줄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예측을 잘 못하겠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관 명의의 공문을 해외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에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상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활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올해 3분기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질 거란 예상에 자동차 산업 전반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조선업의 3배 정도. 지금과 같이 공장이 조업이 중단된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 생산 물량의 5% 이상 수출 감량이나 이런 생산 감량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호남과 영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수도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1도, 광주는 23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슈퍼 블러드문이 나타나겠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3년 만에 붉은 보름달을 눈으로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스크 모자라 긴 줄 서게 하더니 백신 부족해 노심초사하게 하고 백신은 한시름 돋나 싶었는데 이제 주사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몰려서 잠시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요. 어떨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확보할 순 없는 걸까요? 오늘의 한마디 꼭 닥쳐서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